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 스포츠. 안녕하세요. 온더 스포츠의 김태범입니다. 오늘 온더 스포츠는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그럼 온더 스포츠 4회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온더 스포츠 4회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다들 나와 계시네요. 박힘찬 PD, 양효석, 오종석 AD, 김민정 아나운서, 21살 이메리 씨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이렇게 대답이 일괄적이야 이거. 자, 아, 벌써 저희가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3회 저희 배드민턴 특집했잖아요. 네. 반응이 좀 오던가요? 어땠나요? 지인분들께서 네. 재밌다고. 네. 아무래도 확실히도 그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오히려 재밌었다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어서 네.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중간에 경기 중계방송 막 스토리상에서 들어가는 장면 상당히 네. 괜찮던데 편집이 네, 원래 그게 더 길었는데 네. 해놓으니까 한 시간 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만 너무 감동 먹었었나? 그래서 좀 추려내고 했는데 예, 뭐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그 기분이 다시 들더만요. 네, 해가 거듭될수록 저희 방송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그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특집입니다. 지난 한 주에 저희가 야구 얘기를 안 하면서 무수히 많은 스토리들이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FA 이적 시장 요거 한번 얘기해 보죠.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FA로 풀렸던 11명 전원 다 행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홍성은 선수가 두산 이적이 확정되면서 이제 싹 다 정리가 됐네요. 어디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근데 진짜 저희가 방송하는 네. 날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오늘 딱 마지막 이제 저희 방송 몇 시간을 앞두고 정리가 다 됐잖아요.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빅 이슈들이 네. 하나씩 꼬박꼬박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방송 일자를 참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월요일에 합시다. 네. 아, LG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진영, 정성훈이 제일 먼저 계약이 됐으니까. 네. 이 두 선수 모두 4년 34억 LG에 남았습니다. 여기 LG 팬들 많잖아요. 네. LG 팬 여기 있습니다. 네. 얘기 좀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올 겨울 LG는 참 따뜻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작년에는 정말 추웠는데, 네. 작년에 3명 보냈잖아요. 다 나갔죠? 네, FA 3명 다 내보냈는데, 올해는 거꾸로 3명을 다 잡으면서 상당히 좋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가 매년, 사실 스토브 리그에만 야구한다, 이런 평을 듣는 팀이었는데, 작년에는 의외의 소극적인 자세로 다 뺏기더니, 올해는 일찌감치 아주 알짜배기 선수들을 다 잡았어요. 그렇죠. 그 잡은 게 좀 큰 이유였던 게 요즘에 이슈가 된 게 김기태 감독의 그런 말 한마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FA 영입할 때마다 김기태 감독님 전화가 와서 같이 해보자 이런 한마디가 전화 한 통이면 다 돼? 네, 전화 한 통으로 우리 함께 해보자 이러면은 선수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뭔가 매력 포인트가 했던 것 같아요. 김기태 감독의 마성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시즌 중에도 저는 선수들이 올해 LG 선수들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좀 많이 느꼈어요. 감독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감독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데 어쩌고저쩌고. 그게 사실 박종훈 감독 때 비교해봤을 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 유독 선수들 입에서 감독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김기태 감독이 그래도 선수들하고는 뭔가 잘 통하고 있는가 보다. 선수들한테 어필하는 게 뭔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FA 계약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뭔가 고참 제가 알기로 최동수 제일 고참이 최동수 선수하고 2살인가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팬 입장에서 막 다들 걱정했던 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좀 LG 선수들 특성이 약간 좀 프라이드가 강해서 기어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형님 리더십해서 보스 기질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선수단 잘 이끌어 나가는 거 보면서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는 전 조직력이 상당히 강해졌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효석 씨는 이 두 선수 잡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LG 프런트가 정말 오랜만에 잘했다. 칭찬. 요즘에 단장이 야구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야구 책을 사서 읽고 있다더라고요. 전에는 공부 안 했나? 작년에는 공부가 안 돼서 욕을 먹고 올해는 좀 열심히 공부하고 네. 네, 백단자님이 야구 책을 열심히 정독하고 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롯데를 봤을 때 이번에 LG가 두 선수를 못 잡았다면 NC 다이노스와도 경쟁하기 힘들. 아, 그 정도였다. 거의 하나 있는데요. NC가 지금 91년 쌍방울보다 전력이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쌍방울 성적 올리는데 꽤 오래 걸렸었죠 당시에. 네. 그때 쌍방울에 김기태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 맞네. 아, 이진영도 전설이죠. 쌍방울 마지막 세대예요. 네, 네. 쌍방울의 전설이었죠. 아, 오랜만에 잘했다. 네. 결론은 저는 이진영도 이진영인데 정성훈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서 정성훈은 사실 히어로즈에서 넘어올 때도 되게 싸게 넘어왔잖아요 당시에. 4년에 21억 거저왔다 뭐 이랬는데 LG 와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정성훈 선수는 올 시즌도 성적도 좋았고 내년에 또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정성훈은 전 그렇죠. 저희 오랜만에 4번 타자 역할을 네.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역할을 해줬는데 또 3루수가 귀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최정 다음으로 평가받는 게 정성훈이라 그랬는데 네. 그렇게 싼 가격에 착하게 잘 넘어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고마우면 뭐 밥 한 끼 사시든가. 저야 혹시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정성훈 선수 연락 주세요. 언제부터 34억이 싼 가격이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에 분위기가 팬들 사이에서도 시장이 미쳐가고 있다. 원인은 이태근입니다. 태근 부위가 네. 50억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태근이 올해는 50억 값을 못했는데 이태근 선수한테 모두들 땡큐를 보내고 있겠네요 선수들은. 내년 시장이 더 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내년에 누가 풀리죠? 강민호 선수 있고요. 키아의 윤성민, 이용규, 오승환, 장원삼. 내년 대박이죠. 네. 최종 내년인가요? 정근우도 내년. 정근우 네. 선수다. 정근우 내년. 네. 피터지는 또. 지금 다들 영입 전쟁이 올해는 뭐 예고가 되는구만요. 그렇군요. 전 또 프로농구 보면 샐러리캡 제도 있잖아요. 네. 야구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과열되고 있죠. 샐러리캡 제도가 그 이제 구단들의 평준화를 위해서 모든 선수들의 연봉 총합을 일정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네. 21억 원이잖아요. 21억 원으로 지금 올랐어요 올해. 네. 근데 이제 그걸 나눠 갖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한 선수가 많이 받으면 또 다른 선수가 또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좀 야구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과열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 야구 선수들 좋겠네. 이거 뭐 뻑하면 몇십억이야 그냥. 연봉도 좋은데 요즘 보니까 다들 여자친구나 부인들이 미인이더라고요. 연봉 때문인가요? 지난주 러시아에 이어서 종석구는 또 이제 야구로 할 걸 그랬죠. 야구 선수 다음에 태어나면 야구 선수 해야 되겠어요. 네. 아무튼 LG는 두 선수를 잔류시킴으로써 전력 손실을 막았고요. 거기에다가 삼성에서 정현욱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4년에 28억 6천. 정현욱 선수가 나이는 35살. 하지만 삼성 불펜의 핵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칭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하여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하셨어요. 네, 투수 최대어 정현욱을 잡았습니다. 정현욱 선수가 한화로 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한화가 네. 또 이번에 또 많은 자금줄을 갖고 있었잖아요. 류현진 때문에이죠. 그쵸.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그거를 빈손으로 활용을 못했어요 이번 FA 시장에서. 일단 저희는 팬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팬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탓하거나 이런 비난하는 게 없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겠거니.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 제가 듣기로 작년에 LG에서 송신영이 한화로 갔었잖아요, FA로. 근데 얘기 듣기로는 한화가 송신영을 나이 노장에 불펜 투수를 작년에 영입했었는데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올해 약간 망설였고 LG 입장에서는 뭐 물불 안 가리 처지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 투수를 영입해야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근데 나가서. 올 시즌만 보면 한화 불펜보다 LG 불펜이 나은데요? 그쵸. LG는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아우 따뜻해. 제가 듣기로는 또 정현욱 선수가 한화를 뿌리치고 LG를 택했다는. 네, 먼저 선수가 서울행을 많이 강력히 원했다라고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화 입장에서도 지금 불펜이 없잖아요. 내년에 일단 선발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박정희 선수 혼자서 김영민 1선발이라고. 네, 김영민 그러니까 양훈 선수 지금 군대 가야 되고 유현진 나갔고 박찬호 선수 어떻게 은퇴할지 알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김영민 그다음에 바티스타 그리고 이제 선발진을 올려보내야 되는 게 안승민이나 유창식 뭐 다른 용병 하나 더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선발진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불펜진이 싹 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박정진 혼자 고군분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리형도 잡았던 거고 정현욱 선수도 되게 필요했던 건데 예, 뭐 자기가 서울로 가겠다니까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 얘기도 있었어요. 참 정현욱 자녀들이 초등학교였나 이제 취약 아동들인데 네. 서울권에 교육 때문에 네, 수도권을 원했었나 봐요. 그래서 실학군? 네. 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프리미엄 아니냐, LG나 선수들이 수도권을 네. 좀 선호한다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대전만 해도 청주 옆에 네. 교육의 도시잖아요. 교육의 도시. 그거는 뭐 대전으로 왜 선수들이 안 오는 겁니까? 껴야 되나 그걸. 그 정현욱 선수가 마무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고 해요. 네. 또 한화로 가면 또 마무리 아무래도 맡아 좀 책임을 져야 할 거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엘진 또 봉준근 선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김웅영 감독의 김성환 수석코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선수들이 꺼려하는 것도 적지 않을 것 같은. 무섭죠 아무래도. 네. 감독 코치 영입을 잘못한 건데 그러면. 근데 뭐 일단 올해 FA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고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좀 다독여야 되잖아요. 그 좀 더 트레이닝도 하드하게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감독과 코치가 딱이지 않을까. 좀 선수들이 그래요. 많이 성장해 주었으면 네. 하네요. 정현욱이 LG로 감으로 인해서 LG는 이제 필승조 정현욱, 유원상 뭐 이렇게 네. 봉준근까지. 작년엔 올해는 주유봉 라인이라고 해서 네. 필승조였는데 이제 주정유봉으로 해서 주유 주키치 정현욱 유원상 봉준근 참 아름다운 불펜. 필승조가 필승조. 하나 탄생했습니다. 우규민 정도 선발 가면 딱이겠네요. 지금 우규민 선발 네.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정현욱이 있으니까 롱릴리프로는 정현욱이 더 적합하겠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정현욱 선수가 삼성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등판한 선수가 또 정현욱이더라고요. 근데 많이 나왔기도 했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최근 3년 동안도 뭐 15승에 38홀드, 13세이브, 2.89. 뭐 이만한 불펜 투수가 어디 있습니까? 뭐 다소 나이가 좀 염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LG에선 잘 잡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G에는 이상열이 아직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상열옹. 네. 정현욱 정도는 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류태현도 있잖아요. 네, 아 류태현 네 있죠. 네. 네. 자 LG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롯데 가보죠. 야 뜨거운 감자. 김주찬, 홍성훈이 모두 롯데를 떠났습니다. 먼저 김주찬 선수가 먼저 계약했죠. 50억, 4년에 50억 기아로 갔고요. 홍성훈 선수가 오늘 마지막으로 계약했는데 두산에 역시 4년 31억 이적을 했습니다. 롯데는 내년 시즌 깝깝하네요. 그렇죠. 작년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정대현 선수랑 이승호 선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또 이승호 선수가 또 NC로 가게 됐고 참
참 정대현 선수도 생각보다는 이제 뭐 좀 어렵고요 아직. 네. 물론 부상이 있기도 했지만 오자마자 부상이 있었던 것도 또 안 좋게 작용을 했었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홍성우 선수가 중심을 좀 잡아주고 했었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김주찬 선수가 이진영이 LG랑 일찌감치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김주찬의 가치가 막 치솟았던 최근 며칠이었는데 대박이 터졌네요. 50억. 과연 50억의 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더군요. 저도 그냥 의아하게 생각한 게 이미 기아에는 테이블 세터가 이용규, 김선빈이 있잖아요. 네. 뭐 김선빈은 내야라고 치고 이용규라는 외야 테이블 세터가 있는데 굳이 김주찬을 또 영입을 하면서 오른손 타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아 왼손 타자였네. 김주찬 오른손 타자. 오른손 타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김주찬이 그렇게 호타 준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타격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좀 의아한 영입이라고 느꼈습니다. 김주찬이 필요한 쪽은 오히려 기아보다는 한화처럼 보였는데 근데 한화 입장에서도 김주찬 선수가 오면 좋겠지만 김주찬 선수가 옴으로써 그 팀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못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일단은 시급한 거는 투수 진영이고 김주찬 선수 뭐 외야전이 뭐 하나 쪽에서도 외야전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데려와서 제일 잘 못 쓰고 그럴 바에 비싸게 또 돈 가져와서 그 돈값 못한다고 욕을 더 먹을 바에는 차라리 다른 팀으로 보내되 다른 팀에서 돈을 더 쓰게 하고 내년에 그 팀에서 FA 선수들이 나올 때 그 팀의 그 팀 프런트들이 그 선수들에게 이제 그런 책정을 할 때 좀 부담감을 갖게끔 하는 거 그런 플레이가 좋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뭐 기아한테 부담을 주는 건 주는 건데 나중에 한화가 타팀 선수 영입할 때도 같이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유현진이가 벌어다 준 게 있어서요. 280억? 네, 올해 안 쓰고 굳혀놨으니까 지단 하나를 사버릴 수 있네. 내년에 그거 풀면 되죠. 김흥룡 감독이 김주찬을 좋아하나? 근데 김흥룡 감독이 김주찬을 또 강력하게 원했다고 또 하지 않았나요? 초기에는 그런 그게, 보도들이 있었죠. 그게 50억 얘기하면서 같이 나온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일부러 좀 얘기를 해준 게 아닐까. 어디 가서 김흥룡 감독이 여태까지 뭐 어떤 선수가 몇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좀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나. 제 생각에는 하나 김흥룡 감독이 인터뷰할 때 두 명 FA 두 명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그 선수 생각해보면은 김주찬하고 정현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로 내년을 위해서 실탄을 좀 쟁여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년보다는 올해가 좀 FA 그런 파워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뭐 제 입장도 그렇고 하나 팬분들 입장 들어보면은 뭐 가만히 있었던 게 잘한 것 같다. 내년에 차라리 더 내년에, 좋은 알짜 배기를 잡자. 네, 내년에 더 좋은 알짜 배기. 어차피 올해는 다시 감독이 바뀌면서 리빌딩을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면은 1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년에 더 보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찬 선수의 최근 몇 년 기록을 보면 아주 꾸준하더구만요. 그러니까 김주찬이 부상이 없어요. 김주찬 선수 일단 꾸준하게 뛰었죠. 예. 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무릎 부상 의혹 숨기고 있다. 예. 네. 주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올해. 근데 나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올해 또. 출루율이 떨어졌죠. 이대현 선수 예. 뭐 마찬가지로. 김주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성적은 한 3할, 3할 정도 딱 타율에 한 도루 30개 이 정도일 것 같고 이용규, 김주찬 2번으로 놓으면 뭐 테이블 세터는 부럽지 않네요. 네. 제가 좀 봤는데 네. 타선을 그냥 그. 부상 선수가 다 복귀했다고 치고 네. 그냥 쭉 써보기만 했는데 아 이거 그려오셨어요. 포메이션까지 그려왔는데 이거 뭐 1번 이거. 이용규, 2번 김주찬, 3번 이보모, 4번 최희섭, 5번 김상현, 6번 나지완, 7번 안치홍, 8번 뭐 김상훈이나 차일목, 9번 김선빈 이러면 네. 타선은 거의 최강이라고 봐도 지금 외야 자원이 너무 넘치고 또 내야만 해도 키스톤 콤비가 너무 딱 확고하게 자리 잡힌 최희섭도 넣었네요? 네 일단은 넣어놨죠 김원섭 선수도 있고 김원섭도 잡았는데 진짜 네, 김원섭을 잡았기 때문에 김주찬의 영입이 좀 더 의외인 반응이죠. 그렇죠. 김상현 선수도 있고
아, 그렇게 해서 롯데가 김주찬이 떠났고 오늘 홍성은 선수가 두산으로 컴백. 롯데 팬인 민정 씨 입장에서는 아 소리가 아까부터 절로 나오던데요. 저 롯데가 지금 뼈밖에 안 남았다라고. 네, 박기혁 선수 뼈는 누구예요? 뼈는 남아 있고 머리, 몸통, 다리가 이제 다 떠났다는. 네. 머리가 이제 홍성은 선수 얘기하고요. 몸통은 뭐 작년에 이대호 선수 나간 거. 또 다리 또 김주찬 선수가 빠졌으니까. 네. 걱정이 됩니다. 내년 시즌 저는 이제 조정훈 선수의 복귀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 김시진 감독님이 김시진 감독이 참 오자마자 고초가 많으시네요. 현대 때도 그랬고. 네. 올해도 김시진 효과인가요? 이건 뭐 넥센 때도 그렇고 작년은 그래도 이대호 나갔다고 어느 정도 보강이라도 해줬는데 올해는 그것도 아니고 다 나가기만 하고 있네요. 원래 7번 치던 강민호가 이제 4번 타자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네. 네. 홍성은 선수가 원래 두산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산으로서는 프로 원년 이래 첫 외부 FA 영입이랍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처음으로 외부에서 FA를 데려온 사례래요. 근데 그 대상이 또 홍성훈인 거죠. 홍성훈이 그래도 이제 포수로 돌아가진 않을 거니까. 네. 또 두산의 새로운 포메이션이 어떻게 짜여지게 될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홍성훈 영입에 대해서 반발하는 두산 팬들이 꽤 많던데요. 재앙, 이건 재앙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지금 뭐, 커뮤니티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김동주가 은퇴할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 김동주가 작년에 하락세면서, 감독, 이제 프런트 눈에 눈밖에 나고, 자연스럽게 홍성은이 들어오는데, 이 과정도 뭐, 타격 이런 것보다는 리더로 영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김동주하고 4번 타자의 타격 재능 좋고, 리더십 있는 게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김동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안 좋은 영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두 선수 나이 차가 한 살 차인데 김동주 선수가 20인 안에 과연 묶일 것이냐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보상 선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렇죠. 롯데에서 두산 20인 외에 한 명을 지명해서 데려갈 수가 있는데 김동주가 그 안에 드느냐 못 드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서 타 팀으로 옮긴 다음에. 네. 홍성은 선수가 약간 이제 적응 과도기를 겪으면서 좀 부진해주고 그래서 두산 자체가 약간 조금 이제 너무 4강에 자주 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만 갈 때가 됐어요 두산. 이건 LG팬 입장에서인가? 그러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 작년에 한번 얘기 나왔은 작년 FA 때 김동주의 LG 영입설이 한번 있었어요. 네. LG에서 강력한 오른쪽 우타 거포가 필요하다. 그래서 홍성훈도 약간 홍성훈이나 이호준도 입질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차라리 두산의 우타 거포를 롯데로 보내버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김동주 선수가 그래도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네. 이런 얘기까지 참 나오다니 좀 아쉽네요. 또 팬들로서는 또 그래도. 네. 김동주 선수의 존재감이 두산 팬들한테는 큰 존재감의 선수인데 김진욱 감독이 김동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올 시즌 보면. 전력 외로 이미 내놓은 선수 같은 느낌을 줘서. 홍성훈하고는 또 이미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홍성훈 선수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파이팅 하는 데는. 이미 지금 작년 거의 말부터 나온 얘기가 윤성민 선수를 두산의 새로운 4번 타자로 키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이미 올해, 그렇게 된 올해 막판에. 그러니까 네. 김동주가 이미 설 자리가 윤성민 있고 홍성훈 있고 김동주는 거의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린 것 같아요. 김동주가 과연 만약에 롯데에서 뭐 지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부산으로 갈까요? 그 나이에? 이 선수가 뭐 돈이 아쉬운 선수도 아니고. 작년 FA 때도 또 김동주 선수가 롯데로 온다는 얘기가 또 많았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아예 없는 얘기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이제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 이 세월이 야속하구만요. 홍성은에게 4년간 31억을 주고 데려와서 20인 외에 보상 선수까지 내주면서 과연 홍성은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36살 포지션도 없는 타자에게 이런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41억짜리 파이팅을 해줄 겁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오버. 네. 오버 리더십을 파이팅. 보여달라는 건데. 아, 그런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일단 홍성은이 내년에 잘해야겠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홍성은이 감독이 되면
이만수하고 누가 더 파이팅이 있을까? 아, 그거 기대되네. 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홍성은 선수 별명이 오버맨입니다, 해리 씨. 요거는 왜 오버맨일까? 요건 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은 선수요? 네. 별명이 이름 오버맨인데. 들어보셨어요, 홍성은 선수? 아니요.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어, 지금 포지션이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지명 타자. 오버쟁이요? 오버쟁이가 어떻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별명은 왜 붙었을까요? 오버맨. 오버맨? 아, 저는 원래 세레머니 같은 거 할 때 되게 오버하시는 줄 알았는데 포지션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네. 뭔가 잘못 짚은 것 같네요. 잘 짚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죠? 아, 이 선수가요? 귀여워요. 그, 어, 맞아요. 생각하신 게 맞아요. 볼넷 하나 얻고서 거의 결승타를 친 것 마냥 좋아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아, 맞은 거예요? 네, 맞죠. 네. 잘 해석하신 거 맞죠. 네. 네, 그래서 롯데로서는 힘든 내년 시즌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강민호 선수가 어떻게 될지. 올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강민호 선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네. 좀 아끼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홍성은 김주찬보다는 강민호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또 강민호 선수가 남아줘야 되지 않을까. 롯데 프랜차이즈 스타로 좀 커줬으면 하는 생각도. 내년에 최대원은 강민호가 될 확률이 높죠. 포수라는 또 특성상. 일단 LG에서 포수가 없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를 조금 데려오면 좋지 않을까. 모든 선수를 아. LG로? 그렇게 따지면 한화가 더 급해. 야, 포수는 우리가 더 급해. 우리 난리 났어 지금. 한화 지금 실탄이 짱짱하기 윤상규 때문에. 윤상규 선수 있잖아요. 누구야? 윤상균 선수. 아, 윤효섭 선수. 예, 있긴 한데요. 내년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 와야 됩니다. 네. 제 생각에 일단 오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이 네.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던데. 진가병 후계자 설이 그렇죠. 등장하고 있죠. 예, 삼성은 이지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윤 선수 어디 갔죠? 썰이긴 한데 현재윤 선수가 좀 멘탈이 안 좋아서 트러블이 많다더라고 하더라고요. 2군 가서 뭐 실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2군에서도 잦은 트러블로 현재현 선수도 지금 LG에서 한번 영입설이 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출돼서 LG로 입단을 해서 한다는 얘기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왔으면 멘탈이 좋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이상하게 삼성에서 방출되면 LG에서 영입을 해요. 지금까지 몇 번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건 양영동? 네, 뭐 그런 뭐 그런 선수들 예, 몇 명 있는데 잘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자. 아무래도 강민호 선수가 삼성으로 가지 않을까. 아 정말 지금부터 마음 졸이고 네, 있어요. 내년이 참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SK 이호준 우리 로또준 NC로 3년 20억에 이적했습니다. 이호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SK에서 최정과 함께 가장 두드러진 타자인데 중심축을 SK가 잃어버렸네요. 이호준 선수가 뭐 별명 그대로 FA 로이드 FA 앞둔 시즌에만 폭발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올해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인생을 산다면 이호준처럼, 이호준처럼. 네. 인생은 이호준처럼 올 시즌에 3할 18개 홈런 78타점 120게임 넘게 나왔으니까 거의 전경기 나왔네요. 근데 재밌는 얘기 들었었는데 이호준 선수가 원래 롯데하고 먼저 접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롯데에서도 4번 타자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이호준 선수 얘기로는 의견으로는 롯데 팬들은 부담스럽다. 자기는 부담이 적은 NC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내비쳤다고 해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NC는 홈은 마산입니다. 혹시 마산 아재들을 안다면은 이호주가 이호준이 그렇게 아 마산이 더 들끓는다? 제가 알기로 롯데가 마산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산 분들의 그 야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롯데에 좀 남아 있지만 이제 NC로 가신다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 인터넷에 한번 마산 아재들 검색해 보시면은 재밌는 일화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호준 선수는 또 이제 NC로 가서 또 4번 타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또 올해처럼만 해주면 좋죠. 근데 이 선수가 일단 이 양반이 FA가 한번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갔다가 계약 마지막에 다시 끌어올리는 이 습성이 있는 양반인데 아무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론은 또 SK도 또 내년에 아무래도 정근우 선수 뭐 있기 때문에 이호준 선수를 크게 이제 잡는데 돈을 많이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호준 선수 결정되자마자 바로 이제 발 빼겠다 이런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SK 입장에서는 뭐 크게 이호준 선수가 간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호준 선수도 나이가 37이고요. 홍성은하고 거의 지금 포지션이 비슷하네요. 나이 많은 오른손 지명타자, 장타력 어느 정도 갖춘. 계약 조건은 지금 홍성은 선수가 훨씬 세죠. 뭐 성적이 아무래도 나은 것도 있고요. 이호준 선수의 내년도 성적이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이번에 3명이 FA였는데 김원섭 선수가 3년 14억에 잔류했고요. 유동훈 선수 2년 7억 5천에 잔류. 그리고 이현고는 NC로 3년 10억 5천에 이적이 됐습니다. 김원섭이 올 시즌 사실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어요. 김원섭 선수야 별 기복 없이 네. 또 문제 없이 잘 해주는 그냥 꾸준한 선수니까요. 그냥 큰 잡음 없이 남기로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년 기아의 외야는 김주찬, 이용규, 김원섭, 김상현, 나지환. 뭐 이래 이거. 나지환인가요? 나지환도 이제 외야에서 자리를 잡기로. 네. 나지환 탄나네요. 포화 상태. 예전에 LG의 빅5를 논했던 그 시대가 떠오르는구만. 완성이 됐네요 이제.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자꾸 개인사로 가는데 네. 이용규 선수가 LG로 리턴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내년에 좀 욕심이고요. 네. 일단 지명타자로 한 명 돌리더라도 한 선수가 좀 이렇게 애매하게 놀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메꿀지 잘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최희섭 선수나 김상현 선수가 또 부상으로 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최희섭은 어차피 외야는 아니지만 김상현 선수의 몸 상태는 낙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선동열 감독이 그때 배제하고 꾸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없다고 생각하고 김주찬 선수를 영입하고 이제 꾸려나가려고 일단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원섭도 잡았다? 예. 유동훈 선수는 2009년 우승 주역인데 올해는 저조했습니다. 34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고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어느덧 36. 2년 지금 잡았는데 리바운딩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유동훈 선수가 좀 등판할 때마다 기아 팬들이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4년 연속 40게임 등판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도 그 정도 대우를 해준 건 그래도 기아로서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생각. 해요. 예. 이제 내년 시즌에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꽃을 한번 피울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현곤 선수 NC로 갔는데요. 사실 올 시즌 이현곤 선수가 1군 기록이 5타수 1안타 6게임밖에 못 나와서 FA 선언 자체가 좀 의외라는 평들이 많았는데 NC로 뭐 비교적 좋은 조건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사전 접촉이 좀 있었을까요? 또 이용훈 선수 입장에서야 그 이제 기아의 엄청난 그런 후보들 중에서 네. 주전 경쟁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NC로 가면 충분히 이제 주전으로 뛸 수 있을 만한 3루수 정도 유격수보다는 3루수에 갔을 때 좀 더 나은 선수이기 때문에 NC의 주전 3루수로 이현곤을 낙점한지 않았나 싶네요.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으신가요? 점점 관심 밖의 선수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한화 마일령 3년에 8억 한화에 남았습니다. 마일령도 32살 올 시즌 성적은 뭐 기대 이하였습니다. 2승 3패 6홀드 1세이브에 5.55. 마일령 선수를 LG전에서 자주 봤었거든요. 예. 꼭 거의 뭐 말로 찬스나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기 직전에 어떻게 해서든 진화로 올려와서
더 태우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게 근데 마일령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좀 한화 수비진들이 실책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마일령 선수가 등판했을 때 3연속 실책하면서 3실점 하는 것도 봤었고요. 한화의 수비는 네, 되게 마일령도 유명하니까요. 네, 류현진만 뭐 피해자라고 하는데 네. 마일령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판을 하면서도 이게 되게 애매했어요. 승리조도 아니고 패전조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항상 등장해서 뭔가 되게 비운의 주인공처럼 쓸쓸히 다량의 실점을 자기가 책임지고 또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한화에서 승리조는 유현진 하나밖에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동영상을 봤는데 류현진 선수 요새 MLB 진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어느 팬이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류현진이 왜 한국에서 승수가 적은가에 대한 해답을 동영상으로 냈는데요. SK와의 경기였어요. 한화와의 경기. 류현진 등판 때 온갖 본헤드 플레이와 에러를 다발적으로 쏟아냈던 그 한화 선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어요. 근데 밑에 달린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이게 정녕 한 경기에 다 나온 것이란 말입니까? 마지막에 이제 류현진 선수도 약간 표정에서 멘붕 상태가 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한화의 수비야 뭐 여느 투수들한테도 다 마찬가지지 않나 싶네요. 올해 김웅룡 감독님하고 김성환 코치님이 역할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마일령 좌완이란 또 희소성이 있으니까 네, 이 선수가 부상 전에는 허리 부상이 좀 있는데 부상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네. 그 넥슨에 있을 때도 그랬고 현대 때 잘했죠. 네. 근데 이제 하나에서 좀 허리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좀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좀 그나마 불펜에서는 그나마 예, 마일령 선수가 좀 믿을 구석이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센의 이정훈 투수 2년 5억에 넥센에 남았습니다. 36살. 이 선수도 일단은 롯데에서 간 선수예요. 그렇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보이네요. 그렇죠. 아니 갑자기 왜 한숨을? 롯데 얘기만 나면 한숨. 네. 생각만 해도 넥센은 이번 FA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11명 모두 이렇게 계약이 끝났고요. 한화 에서 280억 중에 8억 썼잖아요. 나머지 272억을 어디다 쓸 것인가? 야구장이나 하나 짓지. 저는 그게 딱일 것 같은데. 내년에 쓰겠죠. 내년 FA 대어들이 많으니까. 2006년에 세이브에서 마스자카 선수 보내면서 5,111만 $1,111 받았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선수 한 명 이제 데리고 오고 그 이듬 2008년에 우승했잖아요. 2년 만에. 또 하나도 내년에 FA 한 명 영입하고 선수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하면 또 우승해볼 수 있지 않을까. 칭레발은 죄악입니다. 생각해도 한화의 수비 에러의 원인 중에 하나로 좀 구장 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보면 청주하고 대전을 쓰는데 되게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뭐 흙이라든가 잔디 상태가 그런 것 좀 보완을 좀 더 해주면은 물론 잘해야죠 선수들이. 예. 예, 못하는 거는 네. 뭐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선수들 멘탈이라든가 뭐 실력 문제니까요. 예, 그 부분은 뭐 선수들 스스로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임찬 PD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초탈했네요 거의. 자, 한화에 대해서. 자, 한화 팬이 되면은 네.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진답니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FA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얘기는요. NC 다이노스 내년 시즌부터 1군에 올라오는데
각 팀별로 20인 보호 선수 외 특별 지명으로 이번에 8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각 팀별로 한 명씩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구단도 구단이고 팬들도 팬들이고 다들 아 우리 팀에서 과연 누가 나가는 것인가 아깝잖아요. 사실 전력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관심사였는데 결정이 다 됐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선수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호? 롯데 이승호 투수. 나가는 NC로 갑니다. 선수들만 많네요 올해는. 네, 이승호 투수가 FA 영입했는데 1년 만에 다시 또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렇죠. 31살이고요 연봉이 무려 3억 5천짜리 선수였습니다. 올 시즌에는 2승 3패 1홀드 3.70 기대에는 많이 못 미쳤고요. 또 이승호 선수가 김경문 감독한테는 좀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뒀던 게 네. 2008년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전 5경기 나와서 4홀드를 따냈다고. 그런 기록이 있네요. SK 시절에요. 네. 또 그때 2009년 플레이오프 때에도 5경기 중 4경기에 나와서 9원승으로만 2승을 챙겼고 네. 평균 자책이 0점이었어요. 김경문 감독한테는 확 들어오는 선수였네요. 기록이. 그렇죠. 근데 롯데에서 왜 그랬을까요? 아... 나쁘지 않았는데. 네. 몸도 안 좋았고요. 초반에 부상이 일단. 좀 있었고 일단 뭐 그러니까 작년에 24억에 4년 계약 롯데로 갔다가 지금 바로 옮기게 된 건데요. 근데 그때는 최근 한 4년 동안 이승호가 계속 하락세였기 때문에 롯데로 이적했을 때도 SK 팬들은 뭐 그다지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팽배했었어요. 이 선수는 이제 내리막이다. 그랬는데 올 시즌 일단 내리막이 됐고 결국은 20인 안에 묶이지도 못하면서 본인 입장에서 좀 쓸쓸할 것 같습니다. 사실 롯데 팬 입장에서도 뭐 다른 선수가 가는 것보다야 아직 좀 정도 좀 덜 들었고 네. 이승호 선수는 뭐 크게 그렇게 지난 한 해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NC로 가서 좀 잘해서 김경문 감독이 그렇게 갖고 싶어했던 좌완 셋업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승호는 그래도 워낙 한번 자기 클래스를 보여줬던 선수라 이승호 정도면 NC 입장에서도 한번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러웠던 게 가서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여유롭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LG팬 입장에서 그러질 않길 항상 바라고 있었거든요. 참 롯데팬들은 아직 별로 네. 대인적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여긴? 아 롯데는? 역시 그렇군요. 가서 뭐 딱히 초반에 홍성훈 선수랑 그 부상 선수로 이원석 선수 갔을 때 좀 약간 배가 아프긴 했었어요. 네. 워낙 또 이원석 선수는 롯데에서 큰 존재감을 갖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또 가서 또 홍성훈 선수 잘 못할 때 또 잘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 겪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NC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팀 평준화 좀 돼서 또 19단 창단되면 또 NC가 또 잘해야 더 빨리빨리 창단이 될 거고 그럼요. 또 재밌게 또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승호 선수 리바운딩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화에서 송신영이 갔네요. 송신영도 이승호랑 비슷한 케이스죠. FA 계약하고 바로 1년 만에. 송신영 선수 역시 3억짜리 선수고요. 35살. 우완 셋업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화 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잘 갔다고 생각하고요. 네. 팬들 입장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에 와서 불을 많이 질러놔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좀 잘 갔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어 보였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그게 무리였지 않았나. 그리고 20인 보호 명단에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못 들었다는 게 약간은 의외였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박찬호 선수가 아직 은퇴 여부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박찬호 선수를 20인 보호 명단에 묶으면서 그 한 자리가 송신영이 되지 않았나. 우현진 선수도 20인에 묶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직 계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모로 자리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좀 수술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송신영이 하나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신영도 나가고 류현진도 나가는 수순이고 박찬호 선수 은퇴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한 네. 1년만 더 버텨줘서 좀 지금 젊은 투수들 좀 다독여주고 좀 추스리고 해서 미국 뭐 연수 나가고 미국 연수 나가서 유현진 좀 보좌 해주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한화에서 뭐 코치나 감독 생활 이렇게 이어나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박찬호 선수 뭐 개인 결단이니까 팬의 입장에서는 좀 남아주는 게 저 개인적으로 바람인데 예. 요새 선수들하고 카톡 교감하고 있다고 아까 기사 떴더라고요. 좋은 글 많이 보내주신다고. 바로 이 기사는 김웅렬 감독이 굉장히 좀 짜증스럽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네. 뭐 박찬호가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빨리 결정해라 뭐 이런 거 바로 그 밑에 기사는 박찬호 카톡과 후배들 교감 중이라더라. 약간 박찬호 선수를 확실히 위상이 높은 것 같아요. 김웅렬 감독조차도 뭐 이래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저 솔직히 저는 박찬호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계속 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보고 싶습니다. 찬호 형. 감독하고 빨리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독하고도 카톡 교감을 좀 그러니까요.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산에서는 고창성 선수를 뽑아갔습니다. 역시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고창성이라는 존재가 크죠. 두산 시절에 그렇죠. 필승조.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창성 선수가. 최근에 별로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김경문 감독 있을 때 워낙 잘했어요. 그럼요. 2009년, 2010년 뭐 그때. 그리고 이 선수가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병역 혜택이 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점도 좋고요. 다시 좀 부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김경문 감독 밑에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G 얘기 해야 되는데 김태군 포수 김태군 선수가 NC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조금 아깝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그런가요? 네,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 군대를 가야 하고요. 네. 일단 그 조윤준 선수와 윤요섭 선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로 꾸려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김태군 선수가 사실은 포수, LG 포수는 아니잖아요. 네. 기대를 많이 모았고 부산 출신인데 그렇죠. 과거에 고교 시절에는 강민호, 장성우에 이어서 넘버3였답니다. 포수 중에서, 부산에서. 그 정도로 유망주였는데 기대만큼은 성장을 못해주면서 네. 눈물을 흘리며 이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군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LG에서도 김태구는 보호 선수 명단에 안 들었던 게 어차피 이제 내년 시즌 끝나고 군대를 가야 되는 입장이고 네. 설마 군대 갈 선수를 NC에서 그렇게 지명을 해갈까 뭐 다른 구단에서는 이미 즉시 전력감은 아니더라도 포수들이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심하고 있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태곤 선수가 성적과는 좀 무관하게 LG 팬들이 되게 애정을 많이 갖던 선수였거든요. 네. 얼굴도 귀염상이고 여자 팬이 인상이잖아요. 네, 여자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얼굴도 좀 귀염상이고 김태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태균에 비교해서 별명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김별멍. 네, 김태균 선수가 별명인데 네. 김태군 선수가 별멍이 하면서 응원가도 네, 그리고 응원가도 되게 재밌거든요. 아 이거 아까운 응원 그래서 지금 LG 팬 LG 특히 여자 팬들은 안타 안 쳐도 좋으니까 다시 돌아와달라 이러면서 아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LG 주전 포수로 자리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질 못했어요. 또 NC에서는 나름 또 탈 LG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저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김태구 선수가 참 큰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8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할 거다. 전 그렇게 예상하는 바입니다. 아, 절대 그렇게 돼서 2014년 아시안게임 때쯤에는 대표로 한번 거론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왜 이렇게 LG는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팬들은 별로 이렇게 되게 너그럽게 보내잖아요. 네. 저희도 너그럽게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참 올해는 100게임 나와서 2할 1, 2 타격이 워낙 좀 떨어지는 인상인데 저는 내년 시즌에는 한 2할 6푼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해보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 아시안 게임 2014년 때 군 입대를 이제 고민에 빠지면서 대표로 뽑힐 수도 있다. 절대 안 돼. 그렇게 좀 그렇게 예상해 보는 바입니다. 그냥 무난한 포수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김대훈 선수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병역 혜택을 꼭 받기를. 네. 저도 김태훈 선수 그냥 좋은 인상인데 잘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SK 모창민 선수 같습니다. 이 선수도 올해 군 제대를 한 선수인데 그래서 올 시즌에 많이 못 나왔죠. 중간에 제대를 해서. 또 SK 팬들이 참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모창민 선수는 그래도 20인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또 NC에서 지명을 해갔더라고요. 아직 한창인 선수고 선수가 1루와 3루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 얘기 멀티. 들었던 게 이만수 감독이 실수했다고 막 얘기가 나오는 게 모창민 선수가 군 입대를 아, 군 제대를 했고 선수 등록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 이 지명 일정이 끝난 다음에도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한국 시리즈 때 쓰려고 단 두 경기만을 위해서 선수를 올렸고 또 막상 보호 선수 명단을 하려니까 거기서 밀려났고 SK 입장에서는 좀 키우려고 하는 거포였는데 이만수 감독이 좀 어이없게 단 두 경기 쓰려고 이렇게 선수에 올렸다가 뺏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여기서도 이만수 감독이 좀 생각이 굉장히 짧지 않았나. 뭘 해도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SK 팬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일단 보내놓고 나서 미안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봐야 네. 서로 감정만 격해지지 뭐 그렇죠 뭐 그냥 별로 감독의 그릇이 아직 덜 됐다. 네. 아, 그 정도로 평가합니까? 네. 김기태 감독도 김태군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는데요? 아 그런 개념과 좀 다른 거. 김태군은 눈물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죄송한데 한 번만 울어도 될까요? 이러고 울었다는 기사가 있던데. 저는 일단 팔은 안으로 굽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그리고 기아의 조영훈 선수 또 한 번의 이적이네요. 올 시즌도 기아로 갔는데 또 NC로 바로 몇 달 만에 이적을 합니다. 피처스에서 항상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네. 1군에 올라오면 항상 어떻게 된 건지 활약을 못했죠. 어느덧 나이가 서른입니다. 이 선수가. 또 시력이 또 별로 좋지 않아서 네. 야간 경기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왼손 타자인데 내야. 아 저는 올 시즌 막판에 기아 1루수 시절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에러 연발이 강하게 기억이 남아서 NC 가서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LG가 혜택을 많이 받았죠. LG와의 3연전이었죠? 네, LG와의 3연전에서 사건의 발단은.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 기아 조영훈 선수가 갔고요. 아, 그리고 이번 네. 어제 선물 하나 받았는데 뭐요? 이번 시즌에 크리스마스 씰이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네, 프로야구 9개 구단으로 나왔더라고요. 오. 굉장히 귀엽던데 오, 인기 좀 끌겠는데요?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오. 한번 우체국 어느 가셔서. 팀이 제일 괜찮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NC 공룡이 참 귀엽더라고요. 아. 그 분리로 했어야 돼. 아, NC는 예전에 NC 처음에 창단했을 때 팬들 사이에서 유니폼 디자인을 분리를 해야 된다. 초록색 이렇게 해서 가운데 배만 하얗게 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기 좀 많겠는데요, 그 실?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세요. 관심 있으신 나름 분들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요. 넥센에서 이태양 선수, 이 선수 투수인데요, 19살, 고졸 2년 차입니다. 이 선수는 사이드암이었는데 잠수함으로 네. 변신을 했다고. 저도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는 어땠나요? 글쎄요. 올 시즌에 1군에서는 4게임밖에 안 나온 선수고요. 근데 신인 지명 당시에는 2라운드 전체 14순위로 지명을 받을 정도로 유망주죠. 올해는 첫 해인데 기회를 많이 못 가졌고. 그래도 잠수함 투수 한 명쯤은 이제 보유를 하는 게 네. 팀 입장에서도 또 유리할 거니까 일부러 지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수야말로 정말 미래를 보고 데려가는 선수인 걸로 보입니다. 별로 할 말 없죠. 이 선수에 대해서. 전 이 선수 솔직히 경기하는 장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태양. 네. 아, 이름 멋있어. 이태양. 이름이 굉장히 만화틱한데요. 네. 잘만 하면 만화 같은 캐릭터로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넥센의 태양은 이제 안 되게 됐고. NC의 태양으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 김태군 선수와 잘 호흡을 맞춰보길 바랍니다. 애정 나오는군요. 그래도 잘하면 좋잖아요. 예, 김태군 네. 선수. 김태군이 터져도 괜찮겠습니까? 터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무난하게 네. 공만 잘 받아주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김종호 선수. 이 선수 참 의외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2010년에 아, 퓨처스 MVP 기록이 있네요. 네, 이 선수가 발표됐을 때 삼성 팬들은 환호를 질렀죠. We are the world. 전력 누수가 없다. 그쵸. 이런 입장들이었는데 아, 올 시즌엔 2군에서 3할 1푼 3리에 26개 도루. 1군에서는 12타수 3안타에 불과했습니다. 강명고보다 빠르다고 그런 평가가 있더군요. 그런 발을 보고 데려갔나 보네요. 네, 그런 얘기를 봤을 때는 김경문 감독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타입의 선수가 아닌가. 과거 두산 시절에도 육상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종욱, 정수빈, 뭐 민병헌, 고영민 이런 오재원 이런 타입 있죠. 또 장타력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또 수비 범위도 넓고. 네. 근데 또 나이도 이제 내년이면 서른이고 아주 어린 선수도 아닌데. 기회를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NC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NC가 8명을 보강을 했고요. 이번에 NC가 또 트레이드도 했죠. 2대1 트레이드 했죠. 넥센하고. 뭐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NC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너무 또 못하면 리그도 재미없어지고 또 19단에게도 영향이 갈 것이고 NC 팬은 아니지만 NC의 화이팅을 혼자 외쳐볼게요. NC 화이팅. NC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보죠.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배드민턴 팀 코치를 맡고 있는 하태권입니다. 예,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스포츠 발전을 기원합니다. 온더스포츠 파이팅! 아, 하태권 의원님 또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보고 싶어요. 자주자주 네, 자주 요거는 매주 써먹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배드민턴 특집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나서 어떠셨는지 차후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한화의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예. 포스팅 금액이 무려 2,573만 7,737달러 33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센트까지 챙겨주죠. 뭐 다 의미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숫자를 맞춰주는 게. 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퍼센테이지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아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포스팅 금액들이 일부러 맞춰주는 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렇답니다. 정확히 저도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에 들어간 숫자가 앞에 천만 단위, 뭐 백만 단위까지는 사실 적정 수준에서 선수 기량에 따라서 매기는 거고 그 뒤에는 사실 몇 달러 몇 센트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행운의 개념으로 선수의 등번호라든지 그 선수가 뭐 아주 잘했던 해의 연도라든지 뭐 이가와 게이 같은 선수는 일본에서 194 탈삼진을 기록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194라는 숫자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아,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의미 부여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3하고 7이 좀 좋은 숫자라서 예. 복삼자하고 행운의 숫자다. 뭐 33에서 예. 이래서 이번에 73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얘기로는 항상 7이닝 3실점 이하로 막아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그렇더라고요. 네. 하고 있잖아. 아까 마스 작가 선수 보니까 5111억 1만 5111만 네. 뭐 저거 저쪽 달러였죠. 네. 1로 쭉 가던데요. 네. 그 1111 한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네요. 이게 우리 돈으로 류현진 선수 포스팅 금액이 280억
류현진의 선물이죠. 예, 이거 이게 역대 4위 포스팅 중에서 일본의 다르비슈, 마스자카, 이가와 게이에 이어서 4위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의 예상을 깨는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저 아침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기사 확인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이상을 예상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쵸. 500만 뭐 잘 그렇게 네. 얘기했죠. 그 나중에 류현진 선수 아버지 인터뷰도 보니까 천만 달러면 다행이다. 아 백만 달러면 아 천만 달러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나오는 거 보고서 굉장히 막 좋아했다. 네, 울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 그 어쨌든 한국 선수가 이 정도 같이 평가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데. 근데 이게 류현진 본인한테 가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게 류현진 돈이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겠다고. 바로 1등 신랑감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이 돈은 한화에게 갑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이 되면. 그래서 야구장을 지으라는 건데. 한화는 이 280억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돼요.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기 들어가 계시잖아요, 지금. 뭐 말로 말씀으로 하시겠죠, 뭐. 다시 좀 넣어드려야겠다. 아, 이 포스팅 금액이 아무튼 놀라웠고요. 과거 사례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양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0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11만 원과 280억의 이 간격이 놀라운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 상황을 보니까 12월 10일까지 다저스로 지금 나와 있죠. 최고 응찰한 구단이 다저스와 12월 10일까지 협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 에이전트 보라스하고 다저스랑 줄다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라스는 능력자니까. 네, 그리고 추신수 선수도 그렇고 네. 어... 일을 잘해 이 양반이. 어, 수완이 엄청난 네.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연애도 잘할까요? 보라스가요? 밀당의 황제니까 연애에서도 결혼하셨나 이분? 죄송합니다. 너 왜 계속 관심사가 사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동 그거야. 아, 이 보라스에게 연애 밀당을 적용시킬 줄이야. 저는 요새 그 문재인 안철수 연애 얘긴 들어봤어도. 아 그렇군요. 윈터 미팅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인데 다저스는 윈터 미팅 끝나고 계약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보라스는 또 보라스대로 올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제스처를 쓰면서 그러다 진짜 못 가면 어떡할까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뭐. 과거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뭐 이제 다른 팀 견제하려고 포스팅 금액 크게 써내고 계획을 싹 안 해버려서 다른 팀도 못 가져가게 네, 그렇게 해놓은 경력도 있어서 네. 전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네. 이러다 진짜 생각보다 못 가면. 금액이 꽤 컸고요. 근데 보라스가 그냥 제 생각에는 빨리 계약을 했으면 하는데 네. 밀당이 상당히 좀 의외로 LA 다저스가 쉽게 안 넘어오고 잘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 구단이 LA 다저스라는 점. 박찬호 선수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실력 이외에 마케팅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거에 있기 때문에 류현진의 몸값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것이고 다저스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우리나라 팬들한테는 또 LA도 교민들도 많고 네. 또 류현진 선수도 잘 된 것 같아요 다저스로 가게 되면 또 우리도 잘 접할 수 있고 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뭐 성적이 안 좋은 팀도 아니에요 요즘.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한 팀입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LA 다저스가 그 지명타자 제도가 없잖아요. 네. 투수가 똑 치는데 예전에 박찬호 선수 타격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과연 타격에서도 재능을 보이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 4번 타자로 날렸습니다. 은근히 기대하는 게 또 가서 혹시라도 투수 타자 전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대호처럼 또 류현진이 우리나라에서 타석에 들어선 적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나요? 저 기억나는데 얼마 최근 한 3시즌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는지도 기억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또 홈런 더비도 참가하고 또 그러지 않았나요? 네. 올해 올스타전 때 번트 더비라고 해야 되나? 그 뭐죠? 거기 뭐 나왔었죠? 작년에 홈런에서 나왔었죠? 네. 올스타전 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근데 류현진 선수 지금 체력 걱정하고 있는데 설마 타격까지 시킬까요?
일단 타석에 들어와야 되니까 지명타자가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또 욕심내서 휘두를 것 같아요. 그 또 걱정인 게 구대성 선수가 예전에 메이저리그 갔다가 3루타를 치고서 무리한 홈베이스를 하다가 네, 어깨 부상을 당하고 거기에서 빠이빠이 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좀 그렇게 뛸 네. 그건 이대호만큼만 뛰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의 미국에서의 근황이 인터넷에 떴더군요. NBA 경기장에 네, 농구장에서 포착이 됐죠. 네. 아무튼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 이번 주인가요? 그 저랑 힘찬 PD랑 종석 AD랑 M모 후배를 만났는데 아, 류현진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들었어요. 들으셨나요? 저 들었죠. 류현진 현장에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네. 류현진 알아요? 네, 김태호 아나운서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 류현진 알아요? 류현진이요? 아나운서 아니에요? 와, 정말 뜬금없는 대답이었고 아나운서라니. 야구 모르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박찬호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다고 하고 이승엽, 류현진까지는 다들 알더라고요. 류현진 선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진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아나운서가 누가 있나 찾아봤는데 배현진 아나운서. 배현진, 윤현진 아나운서가 있더군요. 윤현진 아나운서랑 헷갈렸나 보네요. 아, 그냥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아, 류현진 미국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름을 알려야 되는구나. 잘해야 된다. 그렇게 치면 박찬호 선수가 네.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네. 지금이야 뭐 한화에서 연락이 되니 많이 하고 있지만 박찬호 선수가 정말 대단하죠. 박찬호만큼만 해주면 뭐 좋겠죠. 다저스. 아, 다저스가 요즘에 또 전력 봉황한다고 류현진뿐만 아니라 여러 투수들을 지금 기웃기웃거린다고 하는데 또 팀 내 입지도 있고 3, 4선발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투수도 영입설이 있어요. 구로다 히로키 이 선수. 이 선수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16승을 한 투수입니다. 이야. 최근 5년 동안 57승을 했는데 제가 이 선수 얘기를 왜 하냐면 아, 이 선수가 아주 멋진 멘트를 남긴 게 있더만요. 이 선수가 항상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만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선수라면 단연 계약을 하잖아요. 이번에 아까 FA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왜 1년 계약을 고집하느냐 이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어요. 시즌마다 나는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 예. 내 기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팀에 손해가 가니까. 예. 이야, 이거 이게 오히려 자기 발전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호준 선수 얘기도 했지만 네. 뭐 또 이제 이런 본인의 마인드. 성향이 그러면 그래서 이런 마인드의 선수라면 류현진의 동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배울 점도 많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양키스에서 뛰고 있는데 이런 선수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홍성원 선수 4년 계약 고집하다 결국 성사됐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소스는 WBC 명단. 요거는 뭐 발표된 지는 1주 이상 지났지만 와서.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저희가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일단은 예비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28명 선수 28명이 발표가 됐죠. 쭉 명단을 보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박병호 선수가 빠졌다는 점. 아직도 그거는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일루수가 많긴 하지만 MVP를 시즌에 받은 선수가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MVP를 네, 저도 되게 좀 그랬던 게 이승엽 선수가 그동안 국민 영웅이었잖아요. 네. 한순간에 본인이 이제 WBC 국가대표를 다시 하고 싶다 했다가 저는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박병호가 MVP를 타면서 되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아, 이승엽의 복귀가 결과적으로는 1루수 포화 상태를 불러왔고 박병호가 안 뽑히는 결과가 된 것 같이 지금 모양새가 그런데요. 이쯤에서 이승엽 선수가 딱 양보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럴 일은 없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승엽 선수가 많이 울잖아요. 네. 이번에 진짜 잘하지 않으면 본인이 상처를 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던 게 이승엽 선수가 나가서 항상 잘한 게 아니라 네. 한참 못하다가 마지막 경기에 잘해서 울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정말 네. 미안해. 그거를 한 두 번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승엽 선수가 정말 국가대표 때 잘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좀 뭔가 어쨌든 인지도가 좀 통해서 한 거라서 차라리 이럴 거면 박병호가 나가서 잘하는 게 우리나라 일루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뽑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 그 이유가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경험 부족으로 안 뽑는다? 그러니까 경험 부족이라기보다 네. 박병호 선수가 경험이 없어서 안 뽑혔다라는 거보다 이승엽 선수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뽑혔다라는 게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또 포스트 시즌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좀 심장, 멘탈이 강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선수를 한번 데려가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승엽 선수 잘했잖아요, 이번에. 일루수만 봤을 땐 그렇지만 포스트 시즌 성적으로 하는 거 반대입니다. LG는 안 됩니다. 왜 조인성 LG? 선수 괜찮던데요, 이번에. 아, 안타깝습니다. 박병호 선수. 아, 참.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아, 전준우? 선수. 전준우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좀 말이 있던데요? 전준우는 본인도 의아해했죠. 그게 뭐 외야수들이 다 좌타자라 우타자를 뽑으려고 뽑았다고 하는데 손아섭이 안 들어갔는데 네. 전준우가 또 들어갔죠. 저는 뭐 좌우놀이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그쵸. 이 일정이 지금 3월에 대만에서 본선 1라운드가 열리고요. 대만이 예선 라운드를 통과를 했어요. 대만, 호주, 네덜란드 이 세 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최종 명단은 이달 30일에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빠질 것인가. 유격수가 좀 많긴 하죠. 내야 쪽에선. 그래도 뭐 유리현, 유현진 선수가 다저스 계약 때문에 또 빠질 것 같고. 네, 추신수, 유현진 빠지면은 예, 다시 대신 들어온 선수들이 네. 지금 논란되는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투수 쪽은 아, 노경은 선수 감동입니다. 홍상삼 선수 또 두산 선수들이 또 의외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LG도 있네요. 봉준근, 유원상. 저는 개인적으로 봉준근 선수가 좀 빠졌으면 하는데 왜요? 작년에도 봉준근이 WBC 때 혼신의 힘을 다하고서 정규 시즌 초반에 좀 이제 부상 회복해야 되는데 네. 괜히 WBC 나가서 무리하게 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봉준근은 얘기 나오는 게 LG보다는 국가대표를 더 좋아한다고 기회가 나오면서 차라리 좀 LG, 이번에는 LG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LG 팬들의 바람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불펜이겠죠. 그렇죠. 네. 불펜으로 나올 텐데 그래도 지금 뭐 여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원상도 지금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WBC가 먼저 아닌가요? 네. 10년 동안 못 갔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갔으면 하는. 저희 그냥 좀 그랬던 게 뭐 박용택 선수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밀려서 못 갔고 근데 또 막상 불펜들이 좋으니까 또 투수들만 뽑아가는 거 보면서 이게 얘기 듣기로는 투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윈터리그 때 스토브리그 때 스토브 시즌 때 그렇게 공을 던지는 게 보통 보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초반에 김광현이나 윤성민, 류현진이 안 좋았던 것도 국대를 하면서 좀 무리하게 팔을 쓴 경향도 있었고 네. LG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팬들이 전혀 안 좋아하더라고요. 국가대표 선발됐다고 얘기 들으면서 핵심 선수들인데 혹시라도 부상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LG 팬 중에서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나요? 아, 이번 선발에 대해서요? 네, 저는 봉준근, 유원상 선수가 합류를 했다는 사실에 저는 좋았거든요. 네. 아, 그래도 LG 선수가 나오는구나. 아니, 국대 경기를 보는데 LG 선수가 안 나오면 네. 유지현 코치 있어요. 코치잖아요. 네. 플레잉으로 뛰지 않는 이상 네. 네. 볼 수가 없고 그래도 아, 유원상, 봉준근 선수는 그래도 KBO에서는 역시 탑이구나. 믿을만한 저는 봉준근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봉준근 선수 팬이거든요. 네. 그 국가대표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헐. 제가 보기에는 봉의사. 봉의사 멋있어요. 그래서 아 김진우 선수도 좀 감격스러울 것 같고 올해 잘했어요. 김진우 선수 성적만으로는 그렇죠. 괜찮은 성적이었고요. 자, 아, WBC 지난 대회 때 하도 재밌게 봐가지고
내년 시즌은 3월에 WBC가 있어서 야구를 좀 더 빨리 볼 수 있어서 야구 팬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스토브리그 특집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오늘도 거의 뭐 최장시간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점점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 뭐 생각이 있습니까? 박김찬 PD? 다음 주는 이제 우리 1, 2회 했던 것처럼 네. 좀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경기가 뭐가 있죠? EPL 쪽은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우리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요새 그 맨유랑 만나던데 젊은 우리나라 해외파 축구 선수들이 네. 골을 계속 기록하면서 네.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기대하면서 좀 이번 주 말 주말에 좀 지켜보고 네. 다음 주에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주 또 여러 가지 얘기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다 준비되셨죠?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 스포츠!